안녕하세요. 여기는 심학산입니다. 이제 심학산 주차장인데요. 심학산은 파주에서 가장 유명한 산책 코스로 유명하죠. 이 앞을 보면은 이쪽에는 또 음식점으로 꽉 차 있고요. 여기가 심학산 올라가는 코스입니다. 오늘은 진강이가 버스킹 장소를 이제 파주시 어디 가서 버스킹 하면 좋을까 이제 버스킹 고정 장소를 찾다가 이곳을 생각해서 왔는데 정말 아주 멋진 곳입니다. 여기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이 자리에서 이제는 버스킹을 할 것입니다. 또 버스킹 하려면 왜 방송을 잠깐 이렇게 영상을 열었냐면요. 여기 갖가지 농산물들이 있어요. 우리 저기 참 어머니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파는 거예요. 이곳에서 무려 22년을 장사를 하셨대요. 22년을 여기서만 했어. 이 한 곳에서만. 그렇다면 그냥 제품은 인증된 거 아닙니까? 그렇지 않으면 22년을 장사할 수가 없죠. 이곳에서는 시청에서도 인정을 해준 곳입니다. 예, 그래서 정말로 좋은, 야, 대박입니다.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요것도 돼지 감자 가루 또 요거를 샀어요. 그리고 또 저희 팥을 뜸 타고 갖가지 물건들이 많지만 딱 이것만 하십니다. 그래서 아니 여기 찹쌀 좀 갖다 주면 안 될까요?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농사진 거 아닌 건 절대 안 팝니다. 그 말씀에 더 신뢰가 갑니다. 그래서 된장도 이거 직접 담은 거예요. 야 정말 대박입니다. 네,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진강TV 보시고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아무래도 저 할머니 홍보대사 가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들 또 진강TV 이제 이 심학산에서 하는 버스킹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